학교 안에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. 시설관리직 부족으로 노후된 설비가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, 대우조선해양이 한양오션으로 새 출발합니다. 경영 정상화가 가장 급한 과제입니다.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집결했습니다. 부산대와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추진에 반발해 부산교대 학생들이 이틀간 휴업합니다.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우주를 향해 다시 한번 날아오릅니다. 국회 국토교통위가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합니다. 성형수술을 해놓고 무좀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부산국제영화제 긴급이사회를 앞두고 지역 영화단체들이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